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의류, 가방, 신발 같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공정경제 담당관 정현영 소비자보호팀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소아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용, 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에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네. 그런데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 제품을 비롯한 소상공인 생산 제품들은 소량에다 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 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에게는 매번 발생하는 검사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예. 이러한 이유로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는 2016년부터 안전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 현재까지 총 1,935건의 검사를 지원해왔습니다. 검사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드나요? 검사 비용은 최소 1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매번 할 때마다 지불을 해야 됐으니까 경제적 부담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신설하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6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올해는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검사 기관 수를 확대했으며 검사 지원 상한액을 좀 조정을 해서요. 예. 더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예. 안전성 검사 필요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궁금할 내용 같은데 검사 대상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안전성 검사 품목은 대부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유아, 어린이 등과 잦은 접촉이 있는 제품입니다. 첫 번째, 의류, 가방 등 가정용 섬유 제품. 두 번째, 구두, 장갑 등 가죽 제품. 예. 세 번째, 반지, 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 장신구. 네 번째, 의류, 모자 등 아동용 섬유 제품. 다섯 번째, 가방, 신발류 등 어린이용 가죽 제품. 여섯 번째, 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어린이용 장신구. 일곱 번째, 어린이용 가구. 여덟 번째, 유아용 섬유 제품. 아홉 번째, 봉제 인형. 열 번째, 왕구. 열한 번째, 침대 가드, 바닥 매트 등 합성 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총 11가지 제품입니다. 예, 방금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거 있는 분들은 이 사업에 좀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앞서서 뭐 최소 10만 원부터 350만 원 정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나 이 중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검사 비용은 이제 그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안전성 검사비의 80%에서 최대 100%를 지원합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가정용 섬유 제품, 가죽 제품은 100%, 예, 아동용 섬유 제품, 아동용 가죽 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등은 80%, 안전 확인 어린이 제품인 유아용 섬유 제품, 봉제 인형, 합성 수지제, 왕구 등은 80%를 지원합니다. 80%에서 100% 때까지 지원이 된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신청 접수는 1월 17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검사를 원하시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료시험연구원 전화번호 3668-3036 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화번호 2102-2677 중 편하신 곳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어떻게 보면 혜택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공정경제 담당관 정현영 소비자 보호 팀장이었습니다.